아이씨발 진짜 족같네 게임. 이 게임하면서 느끼는 건데 솔직히 존나 족같아요. 주사위 게임들이 근데 대부분 다 그렇긴 한데 이래서 내가 마블류의 게임을 존나게 싫어해요. 내가 웬만하면 마블류의 게임을 안 깔고 싶은데 그냥 한번 깔아본 거거든. 어느 정도 실력 게임인가 싶어서. 근데 야 이건 좀 해도 해도 너무했다. 솔직히 실력 게임을 바란 내 잘못인가? 주사위 게임한테 실력 게임을 바라는 내 기대치가 잘못인 건가? 아니, 아무리 봐도 아니잖아. 자, 텔포 한번 가줘. 씨, 5만 안 나오는데, 사실. 5만 안 나오면 나쁘지 않죠. 이게 샵 가봐야 20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샵 가는 게큰 의미가 없어요. 강탈만 없으면 되는데? 이거 일단 운빨이 난 운빨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강탈을 막기 위해서 뭐든 해야 돼요. 나는 늘 느끼는 건데 운빨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. 강탈당할까봐 쓰는 거라 사실 없어도 큰 상관은 없어. 새탈 거야. 이게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라 새 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. 새 타고 홀수 쓰는 게 아마 나을 거야. 사 나와라, 제발. 사한 번만 나와라. 여기서는 무조건 홀수를 써야 돼요. 저는. 왜 홀수를 써야 되냐면 아실 거예요.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. 2로 가게 되면 답이 없고, 일단 홀수 밖에 답이 없어요. 근데 대충 게임 돌아가는 패턴 보면은 답이 나오잖아요. 발련이? 샵은 어떻게든 다 먹어치워야 될것 같은 분인데 이거? 답이 없는데? 뭐야 6이 안.. 6인데? 분명? 제발 한대 맞아라 한대 때려라. 아씨발 텔랭가나. 일 가자. 샵 없어 뭉개버리자 그냥. 샵 뭉개는 전략으로 가야겠다. 이거는 이 게임 나름 전략이기 때문에. 샵을 없애서 저 지금 돈 많은 놈의 돈을 못 쓰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이에요. 씨발 졌다 이건. 야 이걸 어떻게 이겨 이 개새끼야. 개새끼야 이걸 내가 어떻게 이기냐. 한 대라도 쳐야겠다. 이건 안 되겠다. 2, 4, 6인데, 한 대라도 쳐야지, 뭐. 이건 별 수가 없다. 이거 이길 수가 없어. 저거라도 못 먹으면 난 지는 거야, 그냥. 1, 3, 5는 너무 도박이고, 6 가서,
한 대 치자 그냥. 저 녀석이 3만 안 나오면 해볼만 해. 3만 안 나오면 돼. 너 뭐야? 아니 상관없어. 별로 좋았던 수가 아니라 별 상관이 없어. 모든 수 트리플이네? 모든 수 트리플이면 오히려 땡큐요. 시발. 시발. 디펜스로 간다. 지금 상황에서는 어펜스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. 깃발 소환? 이 새끼가? 미쳤네? 이 새끼 미쳤네? 뭐야? 씨발 졌어 이걸. 야 이 씨발년아. 아 이용발로 어떻게 이기냐고 개새끼야. 어? 4만 나오지 마라. 아 씨발 모든 수밖에 안 나오네. 3하고 6 중에 하나 걸려라. 3하고 6. 낮은 수 1, 2 중에 하나 나와라. 사냥이라도 성공해야지. 1 제발 1 한 번만 걸려라. 1. 야 씨발 제발 1 한 번만 걸려. 오케이. 나쁘진 않네. 강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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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강탈 뭐 나오나 좀 보자. 지금 이 새끼 뭐 남았나 좀 봐야겠어. 내 턴이 아니네? 아씨 홀수봉쇄 가자 이 씨발 야발 새끼야. 이 씨발 새끼야 홀수봉쇄 가자 이 개새끼야. 대역전 같네요. 이걸 역전했네 씨발. 와 씨발 이걸 어떻게 역전했노 이 씨발. 와 씨발 이거 어떻게 했노. 자 한번 아이비 업그레이드 해서 해보겠습니다. 자 덱으로 덱을 한번 써볼게요. 또 이 정도는 내가 써볼 만해요. 1은 좀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1은 좀 애매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모든 영웅이 이 정도는 내야 해볼만 합니다.
이거는 아, 짝수 가야죠 당연히. 2,4,6 중에 안 하니까 100%거든 몬스터 강화.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몬스터 강화를 또 쓸 거예요. 왜냐하면은 사실 저건 이 두 번째 첫 번째 스킬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스킬이 아니거든. 짝수로 갑니다. 당연한 거예요. 홀수로 가면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. 강탈 나올 수도 있을 느낌인데, 느낌이 그리 좋은 게 아닌데. 얘 카드는 이제 뭐냐면은, 아, 이거는 무조건 홀수, 낮은 수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. 지금 135 홀수는 약간 도박이라, 지금은 홀수 가야 돼요. 일단. 보시든가? 난 별게 없어요. 먹을 거야? 물론 나쁜 숫자는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야 이건 그냥 모든 수 갑니다. 얘는 솔직히 좀 어렵다 해보니까 얘 이 캐릭터가 그렇게 쉬운 캐릭터가 아니다. 약간 고수용이에요. 약간은. 왜냐하면은 이게 게임을 좀 할 줄 모르면 쓸 수 없는 덱이에요. 이만 안 나오면 되는데 뭐가 됐든. 그렇지 그렇지. 이건 높은 수 가야 돼요. 왜냐하면은 3분의 2 확률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좋거든요. 여기서는 이제 함정 소환 한번 가겠습니다. 그래 그래 어디 쳐보시든가. 넌 이 새끼야 찢었어 이 새끼야. 이게 함정이 어떻게 겹쳐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승리! 거의 승리 확실해졌죠. 일만 안 걸리면 100% 승리야. 이건 일만 안 걸리면 끝났어. 이거 거의 승리죠, 이제. 카드 연성 한번 갑시다. 여기가 다섯이지?
아씨, 한 대만 안 맞으면 돼. 한 대만 안 맞으면 끝났어. 꼬라지! 약간 이 캐릭터 자체가 뭐냐면 아니? 버그 뭐냐? 지금 게임은 이제 아이비 대 아이비는 심리전 싸움이에요. 되게 이게 왜 심리전 싸움이냐면 깃발을 만약에 상대가 소환을 하게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쪽 루틴을 바꿔버리면 되거든? 홀수가 나을까 짝수가 나을까. 아 이거는 좀 도박인데. 이 걸리면 안 된다. 저기서 이 걸리면 난 엿대는 거예요. 그냥 이만 안 걸리면 다 괜찮은 수야, 사실. 홀수 가면 돼요. 100%니까. 사실, 얘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 강화가 제일 나아요, 어떻게 보면. 초반에는. 4만 안 걸리면 도박수는 아니니까. 다음 턴 봐서 짝수 봉쇄를 하든 홀수 봉쇄를 하든 하겠습니다. 근데 지금은 짝수 봉쇄 해봐야 좋은 상황 아니에요. 얘가 강탈 있으면 난 큰일 나. 근데 짝수 봉쇄 가져가면 큰일 나거든? 지금은 짝수 봉쇄 해봐야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학급 연구술 한 다음에 5만 안 걸리면 뭐 큰일이 안 나요. 샵은 좀 에반데. 가자! 아, 잠깐만, 잘못했나? 맞지, 짝수 봉쇄지, 저거. 아, 그렇지.
지금 이번에는 홀수로 가겠습니다. 에이 뭐 한 대 맞아주지 뭐 까짓 거. 일단 짝수 봉쇄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는 나쁘진 않은 상황이었네. 자, 이거는 핸디 카드에 핸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답이 없어요. 과연 근데 왜 내가 사냥하고 있지? 응? 여섯을 강탈하겠다고? 야, 이 시기 미쳤는데? 거기 서라, 개새끼야. 강탈 또 없으면 너는 끝난겨, 개새끼야. 응, 자리 교체요, 개새끼야. 일로 와, 이 개새끼야. 개새끼야, 일로 와. 자리 교체다. 얘는 무조건 낮은 수 가야죠. 뭘 세웠는데 뭐지? 아, 감옥 탈출이야? 응, 높은 수야. 선택했잖아, 이 새끼야. 아니다, 예스. 응, 정화할 게 없죠. 2, 4, 5만 안 걸리면 뭐 딱히 큰 디메리트는 없어요. 1만 안 걸리면. 일만 안 걸리면 되겠다. 일만 안 걸리면 뭐 크게 나쁠 게 없죠. 지금 이라고? 한 점 소환 가자.
지금이다. 이만 안 걸리면 괜찮아. 야, 이건 질 수도 있겠는데. 지금 한 방이 너무 세서 쉽지 않겠어. 야, 이거 모르겠다. 이걸 이겼다, 이걸. 개 심리전이죠, 저거. 쇼플은 뭐냐면 핸드의 모든 카드를 교체합니다. 지금은 낮은 수준, 짝 수준 큰 관계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이 상황은 짝수 가야지 뭐 별 수 없어요. 너가 한 대 때렸으면 나도 한 대 때린다. 대충 요 마인드로 게임 진행할 예정입니다, 지금은. 뭐? 마이너스 6? 이 새끼 미쳤네. 이 새끼가 미쳤어. 마이너스 6이라고, 지금. 자, 둘, 넷. 아이씨, 안 되네. 칸이 안 되네. 일 걸려라. 일 걸리면 재밌겠다, 이거. 5만 안 걸리는데. 아, 5가 아니라 6이구나. 6만 안 걸리면 되죠. 이거 아예 처음부터 백을 써버리네.
자,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나른수가 나은 것 같아요. 일만 안 걸리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. 저 녀석 근데 빼기 1이 또 있진 않겠지? 빼기 또 있진 않을 거야. 빼기 또 있어? 미친. 어떻게 빼기 또 있냐? 높은 수 가자. 4 가자, 4. 아니, 4 걸렸으면 짱이었는데, 진짜. 난 빼기, 빽 숫자가 없어서 지금. 넌 나한테 1 걸리면 뒤지는 거예요. 1 한 번만 걸려라. 안 되네. 씨발. 5만 걸리지 마라, 5만. 딱 5만 안 걸리면 돼. 미쳤네. 이 새끼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? 응? 한 번 더 공격하면 돼. 2, 3이나, 2, 3, 제발. 아, 씨발. 카드가 1카드였구나. 탈출 주사위가 하필 둘이네. 어쩌지 개새끼야. 우쭈지 개새끼야. 너 일로 와. 딱 걸렸어 이 개새끼야. 여기서 낮은 수만 있으면 개꿀이죠. 나갔냐? 빡쳤구만 이 새끼. 아 근데 이거 레벨이 지금 애매해서 고라체 무조건 높은 수 가야 돼요. 과연 그냥 모든 수 가자. 그렇지. 몬스터 강화 가야지 뭐. 응 그래 해봐. 어디 해봐 개새끼야. 짝수하면 끝난 거야 개새끼야. 응 다섯 갈게. 여섯은 지금 좀 애반 것 같다. 원하는 장소라고? 여기. 강탈만 없으면 사실상 무적이야. 넌 이제 몬스터한테 가면 뒤지는 거. 얘 지금 공격 라인도 없어서 수가 없거든. 얘 공격 라인을 하필 다 먹어버려서 홀수 동생?
아, 뭐 홀수 봉쇄 좋아. 봉쇄. 다시 꾸면 홀수 봉쇄 좀 하면 어때? 하나만 더 나오면 끝인데. 감사합니다. 홀수 봉쇄 존나 감사합니다. 이 개새끼야.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곳도 없어. 사실상 시간에 나선 거야. 오, 잠깐만. 공격 기술이야? 방에만 끝나면 좋겠다. 응. 지금 한 대도 못 때리죠, 상황이. 저건 내 함정성 어떻게 되는 거냐? 저렇게 되면. 넌 한번 지옥길 걸어보자, 이 개새끼야. 6만 안 걸리면 넌 끝난 거야. 1, 2, 3, 4, 5중 하나 걸려봐. 항정 소환? 30원도 없으면서 뭘 살 거지? 20원? 25짜리 뭐냐, 도대체 저거. 공격기인가? 아, 공격기면 좆되는데, 나? 아, 포션이야? 포션 괜찮아. 아오, 이씨발. 한 대 맞으면 끝인가? 이거? 야, 이거, 씨. 좆되네? 아, 소각은 뭐야? 미친. 저거 소각해봐야 뭐, 난 홀수인데? 일 걸려라. 일 걸려야 끝난다, 이거. 일, 한 번만. 와, 씨발. 일 걸리면 이긴 건데, 이 걸려서 졌어, 이 씨발. 아. 와. 어떻게 저렇게 지지? 족같이 지네. 와, 진짜 족같이 진다, 이거, 씨발. 와. 홀수가 날 것 같은데, 이거는. 어디 몬스터 사냥 해봅시다.
감이 있었어? 일단 여기 갑시다. 아이 쌍놈이 혼돈부여가 있었네. 그래? 그렇게 나오신다고? 해봐. 어디? 슬라임 걸리기만 해봐. 넌 뒤졌어 개새끼야. 하는 안 걸려서 만정이다. 일만 안 걸리면 돼, 사실. 사과만 겁나 쳐먹네. 아, 그렇게 나오신다고? 아, 운빨, 씨발, 족같네. 아, 예스! 라고 하기에는 저 세 칸짜리가 있어서. 일나와라 이 씨발년 진짜 개새끼가 진짜. 어디서 족같이 수작 부리고 있나. 응? 이게 몇 칸짜리냐. 아니? 5만 안 걸리면 돼, 개새끼. 고라제! 고라제! 응? 반쪽 방패는 뭐야? 시발년이. 뭐야 이 새끼는 진짜. 와 시발년이 진짜 어이가 없네. 와와 개 시발년이네 진짜. 운빨 뭐 방송용으로는 나쁘지 않아요.
게임 자체가 재밌는 게 아니지만 방송용이라면 적당합니다. 그죠? 3만 안 걸리면 2만 안 걸리면 돼. 2만. 와, 씨발년 진짜 존나 다 걸린다. 와. 와, 저희 씨발년 진짜 좋겠네. 판이 4만 안 걸리면 되는데. 아, 씨발, 진짜. 판 뭐 이렇게 족같이 돌아가. 주사위 게임들이 이래서 별로야, 솔직히. 이래서 까이는 거야, 주사위 게임들은. 솔직히 성공의 의미가 없어요. 그냥 이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냐의 의미가 있을 뿐 성공엔 큰 의미가 없습니다. 6만 안 걸리면 나쁘지 않아. 6이 있었네? 아씨 개새끼 저거 진짜 어떻게 줬다위야 주사위판 진짜. 아 씨발. 아, 어떻게 주사위판이 줬다위로 돌아가지? 개같네 진짜. 와 진짜 착같다. 판이 뭐 이렇게 돌아가. 지금 역행 쓸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강탈당하면 좀 그렇긴 한데 뭐야? 강탈은 없는 것 같다 다행히. 그래. 와, 씨발. 뭐 이렇게 족같이 돌아가지, 판이? 아, 진짜 족같이 돌아가네?
미쳤냐 저거? 아, 판 어떻게 저 따위로 돌아가냐. 씨. 그렇지! 1만 안 걸리면 끝나는데. 아, 1만 안 걸리면 괜찮아. 1만. 1만 아니면 된다. 그렇지. 다섯 가고, 저기서 둘 가면 나쁘지 않아. 일단. 둘 가자. 안 돼. 때려, 씨발. 한 대는 때리자. 씨발, 뒤지더라도 한 대 때리자. 오 하나만 나와라. 저 새끼 좀 또 가둬버리게. 오 한 번만. 응, 안 돼. 샵이 안 먹혀. 삼삼은 아닌데. 4만 안 걸리면 되는데. 새끼 좀 훔쳐보자. 아, 3 걸려도 별 상관 없겠다. 그라지! 응. 5만 안 걸리면 끝나겠다. 5만 안 걸리면 돼. 5만 아니면 돼. 5만. 여기서 1만 아니면 되고. 끝났다. 씨발. 효과 탔는
상황에 역전해 걸었다. 씨발. 족 같았는데 저게 역전돼 버렸네.